펼쳐진 데이지 꽃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. 데이지 꽃으로 많이 만들고 있는 모양인데요.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. 오른쪽에 있는 꽃은 예전에는 다할리아 꽃으로 불렸던 모양인데요. 고리 모양이 지금처럼 세로로 가지런히 배열된 형태고요. 지금 왼쪽에 있는 꽃은 고리방울이 가로로 눕혀져 있는 모양입니다. 핑크색으로 만든 꽃 같은 경우는 꽃잎 개수를 최대 10개까지도 가능합니다. 근데 왼쪽에 있는 블랙꽃 같은 경우는 꽃잎을 5개 이상 만들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. 꽃 하나를 만들 때도 구조나 특징, 그 다음에 공기의 형태, 압을 다 이해하고 만들면 도움이 되는데요. 여기서는 그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. 간단하게 구조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. 벌룬 케이크를 만들 때 많이 이용하는 형태인데요. 그거로 설명드리면 이해가 도움이 될 듯 합니다. 네 송이로 이루어진 구조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펴져 있는데요. 여기서 다섯 송이로 만들었을 경우는 잘 펴지지 않습니다. 다섯 송이 형태가 펼쳐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받쳐주는 구조가 필요합니다. 꽃케이크를 만들거나 꽃풍선을 만들 때도 동일하게 2단 구조로 만들거나 3단 구조로 만드는데요. 그것은 서로 받쳐주면서 형태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.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펼쳐진 데이지꽃을 만드는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데이지꽃을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. 여기서는 한 가지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 순차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꽃잎부터 만드는 과정입니다. 꽃잎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압 조절입니다. 절반 정도의 길이만 불어줍니다. 공기를 주입하고 풍선 매듭을 지었는데요. 지금 공기압을 낮추지 않아서 풍선 자체의 탄성은 높은 형태입니다. 첫 번째 고리방울을 만드는데요. 길이를 먼저 맞추고 고리 형태로 접어줍니다. 바로 꼬임을 줘도 상관이 없는데요. 펼쳐진 데이지꽃을 만들 경우에는 압이 높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압을 더 낮춰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풍선에 압을 뒤쪽으로 공기를 쭉 밀어주는 과정을 먼저 해주고 나서 충분히 공기 압이 낮은 상태에서 꼬임을 만들어줍니다. 방울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. 공기압을 충분히 낮춘 상태로 두 방울을 만들고 함께 잠가줍니다. 방울을 만져보면 말랑말랑한 느낌이 나야 됩니다. 고리방울로 만들어줍니다. 압을 낮춰서 고리방울 한 개를 또 만들어줍니다. 압을 충분히 낮춰주면서 고리방울을 총 5개를 만들면 됩니다. 5개의 고리방울을 만들고 나면 나머지는 매듭지어 정리합니다. 꽃잎을 펼쳐 보겠습니다. 꽃잎이 펼쳐지지 않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술로 튤립방울을 만들어 주겠습니다. 꽃을
튤립방울이 끼워졌는데요. 이 상태에서도 꽃잎을 펼치기는 어렵습니다. 꽃잎을 펼치기 위해서 뒷면에 꽃받침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.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풍선을 절반만 불어 보겠습니다. 꽃잎과 동일하게 다섯 개의 작은 고리방울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. 꽃잎과 꽃받침이 준비되었으면 선을 이용해서 두 개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. 잘라낸 풍선 부분을 이용해서 중심과 연결해 주면 됩니다. 꽃받침을 밀착시켜 줘야 되는데요. 우선 꽃잎을 이 상태에서 눕혀서 펼쳐진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. 꽃잎을 펼쳐진 상태에서 선을 최대한 바짝 당겨서 밀착시켜 줍니다. 서로 밀착시켜 준 다음에 꽃잎 뒤에 꽃받침이 서로 위치를 놓이도록 정리해 주면 됩니다. 꽃잎이 펼쳐진 형태가 완성이 됐는데요. 꽃잎을 펼치기 위해서 고리방울의 압을 충분히 낮춰주고 그 고리방울을 받쳐주는 뒤 구조를 만들어주기만 하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펼쳐진 돼지꽃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.